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의 날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 그리고 최근 일련의 인사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성향 또는 보수우파 성향 친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하루 전인 10월 25일 오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같이 참석했고 또 청와대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날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 광장동에서 열린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한 뒤 서울 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 일정은 이틀 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에는 사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전후해서 묘역을 참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였던 1989년 10월 25일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때는 아니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10월 26일 묘역을 찾아서 헌화 분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이던 지난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맞은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권 후 좌익 세력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좌익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짙은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최근 당 상황이 일단 안정된 뒤 첫 지역 일정으로 13일에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대구 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신장이다. 위기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는 여러 측면에서 우파 또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국민의힘 또 정의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했는데 여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윤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고
여당에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정의당에서 이현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 자리에 불참해서 없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익정당인 정의당의 이현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정의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좌익 세력의 공세에 쩔쩔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때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지금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중 발언과 관련된 MBC의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좌익 정당들이나 좌익 세력이 요구하는 사과, 이거를 받아들여서 사과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과거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확실히 자유파 또는 보수파 그 성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집권하고 나서 약 5개월이 지나가고 좌익 세력들이 제2의 촛불을 꿈꾸면서 온갖 준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맞서야 한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이 있겠죠. 뭐 꼭 학벌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황을 돌아가는 판단하고 하는 모습들 같은 게 의외로 순발력도 있고 때로는 인내할 때는 인내할 줄도 알고 또 어떤 때 물러서야 되고 어떤 때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서서히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요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의 말도 안 되는 그 공세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치고 아주 논리적으로 반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식의 선동, 선전을 하고 있는 좌익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거의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한겨레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참 문제 정말 많은 친구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겨레 신문에 있으면서 탄핵 정변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9월 그 엉터리 기사, 대기업 돈 288억 거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그 가짜 뉴스로 탄핵정변에 불을 붙이는데 상당히 나쁜 의미로 큰 공을 세웠죠. 그런 공을 세워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발탁이 됐죠. 청와대 대변인이 돼서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또 휩싸여서 결국 1년 2개월 만에 낙마했던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의겸. 한겨레 신문 그 기사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분이 스포츠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완전히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마치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해서 아주 엄음한 여성에 대해서 단골 마사지 센터장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식의 그런 음흉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최소원 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친구죠. 기자 출신 정치인들 중에도 아주 저질 중에 저질로 손꼽을 수 있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여러 차례 보였던 바로 그 김의겸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회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의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5일 법무장관 자격의 입장문이 아니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 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10월 24일 김의겸은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올해 7월 19일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바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내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나를 모함하는 말이라면서 스토킹을 하는 사람과 야 앞에서 김의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김의겸에 대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면서 명백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김의겸이 국감장에서 재생한 녹취 파일에 해당 술자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인물로 등장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창 씨는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의원은 유튜브와 야합해 장소, 인물, 날짜 등 어떤 팩트도 확인되지 않아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술 취한 여성의 술 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김의겸 의원과 관련 유튜브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세창 씨는 또 질의응답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0m에서도 본 적이 없다면서 어제 장관께서도 장관직을 걸었다. 저는 하늘을 걸고 밝힌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세창 씨가 말한 이 장관직을 걸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일 국감 질의 답변 때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게 쉽게 말해서 너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한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걸 테니까 김의겸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김의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정당한 의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김의겸이 국회 국감장에서 주장한 그런 내용은 제대로 된 기자 같으면 초보적인 확인 단계에서도 기사로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놓고는 지금 정당한 의혹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의겸이가 기자 생활을 늘 이따위 식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청와대 대변인 되고 국회의원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김의겸은 또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의겸 이번에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이 지금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했던 그런 상대방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김의겸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 대행은 김의겸을 포함한 그 문제되는 또 좌익 유튜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